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사고 합의할 때 유의사항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처음 사고를 입게 되면은 얼마나 보상 많이 받아야 될지 이것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되겠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문제 외에 합의할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하고 교통사고를 합의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합의서에는 부동문자라고 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적시되어 있고 그 안에는 향후 본 사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문자와의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동문자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본인이 서명란을 합의하고 나서는 본 사고와 관련된 향후의 미래의 모든 권리는 더 이상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사인했기 때문에 합의된 효력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때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문구를 잘 살펴볼 것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된 모든 권리 자체가 사고로 인해서 합의라는 시점에서 모든 권리 자체는 다 종료된다. 그러니까 합의의 효력 자체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합의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민법상에 보면은 합의의 무효사유, 궁박, 경솔, 무경유인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를 무효할 수 있다 하는 민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합의할 시점 상에서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아주 궁박한 상에서 그 상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합의를 종료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는지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궁박한 입장에서 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경솔한 상태에서 합의를 했다 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무효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민법상이 규정하는 궁박, 경솔, 무경유라는 그런 무효에 해당되는 사유는 아주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보고 합의가 무효될 수 있다 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피해 보상을 합의를 한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전문가를 내세워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아무래도 이 사고를 처음 당하다 보면은 사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대신 합의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를 위임해서 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 자체가 아주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그런 불공정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라고 한 뒤에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거는 불공평하고 그 당시에 전혀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합의했다고 본인이 항변하더라도 전문가를 위임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 효력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를 할때 전문가든지 다른 사람의 위임을 해서 이루어진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아주 불공정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법원에서는 그 합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합의 시에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